안녕하세요. 저는 경영학과 최우준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팀플에서 살아남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자그마한 팁을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경영학과에 오시면 세 가지 평가 항목을 중심으로 평가를 받게 됩니다. 시험, 팀플, 레포트입니다. 그러나 시험과 레포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에서 해오던 방식을 가지고 대학에 와서 하셔도 충분히 잘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팀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이제 대학에 와서 처음으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재학생 중에서도 굉장히 이 팀플에 대해서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영학과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이 팀플을 극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오늘 이 팀플에 대해서 가벼운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팀플이 진행되는 순서대로, 시간 순서대로 이 구성을 해보았고, 제 사례를 덧붙여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팀플 주제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아마 교수님께서 강의 평가안이나 아니면 직접 말씀으로 이제 팀플 주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일단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해야 할 것은 팩트 체크입니다. 여기서 팩트 체크라는 것은 교수님께서 설명하신 그 팀플 주제를 어떤 방향성으로 해야 되는지 먼저 생각을 해보고 그 보통 일단 팀플 주제라는 것이 교수님께서 강의하시는 것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교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을 일단 잘 숙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저는 팩트 체크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교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을 잘 숙지하고 난 이후에는 그것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아무런 통제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생각나는 대로 그 주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 그것이 바로 자유연상입니다. 어떠한 형식은 상관없습니다. 저는 보통 마인드맵으로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생각나는 대로 쓰다 보면 처음에는 되게 단순한 생각밖에 못하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좀더 복잡하고 좀더 고차원적인 어떤 생각들을 뽑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정리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생각 정리입니다. 이것들이 바로 이제 팀플 주제를 전달받고 팀원들을 만나기 전까지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저번 학기 때 마케팅 수업에서 들었던 사례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마케팅 수업에서 그 팀플 주제는 어떤 한 기업의 마케팅 사례를 조사를 하고 그 사례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더이 마케팅을 잘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주제를 받자마자 일단 팩트 체크를 했습니다. 마케팅 교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일단 체크를 하고 그 내용을 숙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이 오른쪽에 저는 자유연상을 하였습니다. 저는 마인드맵을 통해서 자유연상을 했고, 그 결과 디지털 마케팅, 그리고 넷플릭스, 그리고 전자상거래라는 이런 세 가지 카테고리를 뽑아내서 팀원들과 만나기 전에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소재 선정입니다. 소재 선정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경영학과 팀플에서는 기업을 선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기업을 선정하는 과정은 일반적으로 많은 그 팀원들과 소통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치열하게 토론하는 과정을 거쳐서 좋은 소재를 뽑아낼 수 있도록 하셔야 할 것입니다. 토론이 제대로 안 되는 그런 양상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일단 토론에 열의가 없어서 제대로 된 토론이 안 되는 경우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한 사람이 어떤 주제에 대해서, 소재에 대해서 말을 하면 다른 사람들이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Devil's Advocate, 즉, 어떤 주제, 소재에 대해서 무조건 반대를 하는 한 사람을 지정해 놓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좀더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좀더 합리적으로 이 주제, 소재에 대해서 생각해 볼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볼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소재에 대해서 너무 치열하게 토론을 한 나머지 서로에 대한 기분이 나빠진 경우입니다. 이것을 잘 처리하는 방법이 바로 갈등 처리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는
그 상대방에 대한 비판과 상대방의 의견에 대한 비판을 잘 구분하셔서 상대방에 대한 비판은 하지 말고 상대방에 대한 의견에 대한 비판을 위주로 토론을 하시면 이러한 갈등을 최대한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따라서 저는 저번 마케팅 수업에서 이 언더아머, 넷플릭스, 이마트, 코카콜라라는 네 가지 소재를 토론을 통해 거쳐서 넷플릭스라는 이 소재를 저희는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개요 만들기입니다. 저는 최대한 개요를 상세하게 만들 것을 여러분들께 주문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개요를 최대한 상세하게 만들어야 이것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PT를 최대한 빠르고 쉽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개요가 과연 잘 만들어졌냐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바로 이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적합성은 주제 적합성을 말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개요의 요소들이 과연 주제에 적합한지를 판단하는 것이 주제 적합성입니다. 두 번째는 일관성입니다. 일관성이라는 것은 그 개요 속에 있는 요소들이 과연 모순 없이 하나의 결론을 이끌어내고 있는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충분성은 이런 요소들이 일관되게 충분히 결론을 지지할 수 있는가, 빠진 내용은 없는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에 이 학기 때 했던 넷플릭스의 개요를 제가 가져온 것입니다. 이게 저는 아직도 상세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이런 제가 만든 것을 기본 바탕으로 해서 더 상세하게 만들어 주시면 더 PT를 수월하게 만드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PPT를 구성하는 단계입니다. PPT는 설명을 위한 도구입니다. 일단 이두 가지 PPT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PPT가 더 효과적인 PPT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첫 번째 PT가 더 여러분들의 이목을 끄는, 청중의 이목을 끄는 좋은 PT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 PT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의 어떤 발표 없이도 충분히 혼자서 청중들이 이것을 공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PPT는 설명을 위한 도구라고 생각을 하시고 어떤 키워드나 자료라든가 시각 자료, 그래프와 같은 굉장히 일목요연하고 청중의 눈길을 이목을 끌수 있는 그런 자료들을 바탕으로 PT를 구성을 하셔야 합니다. 이것들은 제가 실제로 마케팅 수업에서 만들었던 PT 자료입니다. 마지막으로 발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는 대본 읽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효과적인 발표를 하기 위해서는 앞에 나와서 대본을 읽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숙지한 내용을 바탕으로 청중들에게 전달력 있게 설명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단히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발표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표를 제대로 안 하시려고 하고 발표를 피하시려고 하는데 그 발표의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첫째, 연습, 둘째, 연습, 셋째,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학교에 오시면 연습을 할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은 경영학과 내에서는 경영학회가 있고 중앙 동아리 중에서는 토론 동아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런 기회를 활용하셔서 발표의 두려움을 없앨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팀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선배로서 몇년 동안 이 겪은 바를 바탕으로 자그마한 팁을 드렸는데 그 이유는 여러분들께서는 제가 겪었던 어떤 시행착오를 최대한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는 제가 드린 자그마한 팁을 바탕으로 준비를 하셔서 팀플에서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좋은 성적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